오늘의 동화는 천문학자라는 동화입니다. 어느 날 밤이었어요. 밤하늘에 별을 살펴보러 가던 천문학자가 그만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. 살려주시오. 여보시오. 누구 없소. 때마침 지나가던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꺼내주었지요. 아니 스승님,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?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? 아유, 늘 다니던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었다네. 아 그런데 어쩌다가 거기에 빠지셨습니까? 잘 아는 길이기에 하늘만 쳐다보며 가다 보니 오늘 공사 중인 걸 못 봤다네. 스승님, 하늘의 별을 살피며 연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겸손할 필요도 있습니다. 제자의 말에 천문학자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지요. 겸손할 필요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?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땅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건 스승님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까요. 내 오늘 자네에게 한 수 배웠네 그려. 천문학자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.